안녕하세요, 유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브롤스타즈 또 컨텐츠 찾아왔습니다. 자, 저번 시간에 제가 또 브롤 피규어 갖고 와가지고 보여드렸는데, 야, 이거 뭐 짝퉁답게 엄청난 퀄리티와 그리고 중고로 파티 장착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짝퉁 피규어 준비했습니다. 짜잔! 지난번하고 뭐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일단은 종류가 다릅니다. 하지만 어쨌든 짝퉁은 변함이 없고요. 그렇다면은 오늘은 또 과연 어떤 퀄리티로 저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릴지 브롤 피규어깡, 예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10개 준비했거든요. 자, 지난번에 무려 중복이 몇 개죠? 트레이크 4개랑 굴 3개인가 해가지고 무려 7개가 중복이었습니다.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, 이거 보니까 여기에는 전설 크로우 피규어가 있더라고요. 오늘 제발 크로우 뽑혔으면 좋겠네요. 저희 현실 상륙각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좋아요. 첫 번째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, 짜라라, 짜라라. 이 발은 누굴까요? 설마 불인가? 너 누구야? 아, 잠깐만, 대자뷰인가요? 하, 이 느낌 쎄한데. 자, 일단은 구성품. 오, 야, 이건 좀 카드도 많이 들어있다. 스파이크랑 니타, 네, 콜트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뭐니? 너 누구세요? 아니, 이거 지난번보다 퀄리티가 더 심한데요? 자, 그리고 일단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. 아니, 이거 불 왜 이렇게 빠졌어? 이거 주먹으로 가는 팍 세게 맞은 느낌인데요? 아니, 여기 오른쪽이 터졌어. 지금 누구랑 싸운 것 같거든요?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? 자, 일단은 이건 뭐 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, 예, 의문의 피규어 등장이거든요. 자, 일단은 오늘 퀄리티 더 레전드긴 합니다. 피규어 퀄리티 자체는 지난번에 더 나은 것 같은데. 자, 지금 손끝의 감각으로, 야, 이거 전혀 모르겠다. 여기가 머리 같거든요. 자, 두 번째 피규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오픈. 누구니? 소왕? 형. 이거 모티스 맞죠? 자, 모티스 등장인데 퀄리티가 이거 뭐 어마무시합니다. 그리고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쿵짝짝 쿵짝 쿵짝짝. 아, 이거 복부 7화요? 이거 뭐 거의 쌍둥이급이거든요? 이거 머리 똑같죠? 얼굴 빠은 거 똑같죠? 야, 야, 이 집 퀄리티 대박이네. 와. 일단은, 네, 이것도 뭐 모티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피규어 등장이고요. 이거는 뭐 모티스가 아니라 거의 뭐 약간 배트맨 느낌인데요? 아니, 적어도 좀 색깔은 비슷하게 해주셔야죠, 선생님. 자, 그리고 이제는 크루, 파이퍼, 콜트까지. 콜트 이게 또 뭐야? 에? 이 콜트라고요? 코에 걸면 코걸이요, 아주. 그냥 저는 스파이크입니다 라고 웃기면 그냥 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자,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. 오늘도 진짜 충격과 공포의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. 아직까지는 중복이 없어서 굉장히 좋아요. 요번 사장님 같은 경우 손끝의 감각으로 최대한 중복 없게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. 자,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이거 좀 다른 애다. 왠지 제시인 것 같은데? 제시 맞추면 레전드? 하나, 둘, 셋! 오, 뭔가 제식은 아니었지만 좀 비슷했어요. 헨이의 등장입니다. 오, 야, 이때까지 탈모를 파티, 뒷머리 대머리 만들 빡빡이. 탈모인가요? 아니, 이게 머리를 또 색칠을 하다 마셨어. 자, 일단 펜이 등장인데 그나마 펜이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. 엄청난데? 심지어 덩치가 이거 불보다. 자, 다음은 누구신가요? 야, 이번에도 느낌 다르다. 자, 네 번째 또 만나러 가봅시다. 3, 2, 1, 뿅! 이게 콜트 맞죠? 포즈가 딱 그건데? 상상치도 못한 정체! 얘는 또 왜 이래? 마탱이 갔는데? 자, 어딘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콜트 뽑았습니다. 이번 피규어 시리즈 전반적으로 애들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예. 눈은 왜 이래? 마탱이 갔어? 그래도 색깔은 뭐 칠해져 있는, 예, 콜트의 모습. 저는 일단 오늘 액조디아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좀 좋긴 해요. 저번엔 좀 심했어.
카드는 리코셰프. 안 돼. 언제부터 콜트가 팸이 되었죠? 사실 팸은 콜트가 약간 여장한 거였나요? 자, 다섯 번째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갈 길이 멀어요. 까볼게요. 소환! 와! 드디어 나왔습니다. 전설 브롤러. 아, 까마귀. 크로우피크가 등장. 오, 크로우는 그냥 멋있네. 괜시리 뭐랄까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거 약간 기분 탓인가요? 오, 아, 오늘은 전설 피규어 뽑았습니다. 야, 오, 크로우 달달해 아주. 크로우의 특유 포즈 있잖아요. 그 자세 그대로 뽑혔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완전히 까만색입니다. 뭐 대충 요래요래 생겼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은색 페인트에다 그냥 담궜나봐요. 어, 이번에도 머리가 굉장히 큰데? 머리 큰 거 보이세요? 이번엔 진짜 제신가? 아, 지금 사장님 감각이 아주 살아있어가지고, 예. 좋아요. 하이! 소환! 니타! 자, 니타 피규어. 어딘가 조금 많이 후각해 보이는 니타. 예, 소환했고요. 여기는, 어이구, 반짝반짝해 아주. 뭐 전반적인 퀄리티는 비슷합니다. 예, 아무래도 짝퉁 피규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퀄리티를 많이 높일 수는 없을 거예요. 아, 오늘 굉장히 스무스하게 예 피규어깡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중복이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. 여덟 종류인가 그런데 제가 주문한 거는 10개라서 분명히 이제 중복은 하나 나올 겁니다. 자, 과연 중복의 주인공은 또 누가 될 건가요? 다음 누군가요? 하이! 자키 등장인데 얘 또 왜 이래? 야! 에? 선생님! 아니 이거 너무 심하신데요? 아니 이거 왜 색깔 색칠을 안 하셨어요? 이거 괜히 오해하게 생겼네 이거. 아니, 분명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제시. 아니 이거 뭐 안 칠한 얼굴색하고 똑같아가지고 이번 피규어 아기자기한 맛은 있는데 퀄리티는 지난번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은. 아니 저는 근데 이게 브롤스타즈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다. 지난번 좀 징그러웠어. 애들이 뭔가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길쭉길쭉 해가지고. 자, 이때까지 중복이 한 개도 안 나왔어 진짜. 어떻게 보면 또 신기하네. 이번에 진짜 중복 나올 때 됐다. 자,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하나 둘 셋 뿅.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 중복의 주인공 콜트 찡. 남은 피규어 단 두 개. 여기에서 나머지 한 종류 나올 수 있을까요? 자, 제 콜트 간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. 아이고, 콜트 같은데 또? 너 누구야? 헬로 왓? 너니? 얘가 제일 퀄리티가 짝퉁이에요 그냥. 아니 왜 모티스인데 배트맨을 만들어놨어 얘를. 우리 애 이런 애 아닙니다. 일단은 중복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. 나머지 한 개가 과연 중복이 뜰지 안 뜰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. 자, 마지막 피규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, 이거 머리 큰데? 아, 펜이 같은데 이거? 아, 잠깐만, 타라가 안 나왔거든요? 타라랑 쉘리가 안 나왔네.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다 종류인 것 같은데.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누군가요? 3, 2, 1 나와라! 하자! 그렇지! 타라 나왔는데! 아니, 우리 애들 왜 자꾸 탈모를 만드세요, 선생님들. 예. 색깔 싫어요. 카드도 칠하다 말았네. 자, 어쨌든 중복은 아닙니다. 아, 아쉽게 쉘리가 안 나왔네. 마지막 피규어, 타라 등장입니다. 얘는 지난번과 다르게 눈은 있는데 머리가 없네. 그리고 심지어 무슨 가면을 쓴 것처럼 해놨네. 이거 약간 머리도 약간 울고먹은 것 같은데. 거기서 많이 본 머리거든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브롤 짝퉁 피규어 네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퀄리티 자체는 저번 거랑 약간 비교를 해볼까? 키가 얘들이 압도적으로 커요. 거의 두 배 크기거든요. 그리고 불 같은 경우에도 쪼꼬미야 쪼꼬미. 거의 애기 불 같은 느낌이고요. 짝퉁이기 때문에 퀄리티를 논할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브롤 짝퉁 피규어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저번 피규어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짝퉁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브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! 까까라치!